화장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래서 어제 그 전날에 많은 포켓몬들이 이제 피카츄가 꿈꾸던 패라다이스에 많은 포켓몬들이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피카츄는 이제 팀을 만들자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모험가로 활동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 다른 서포트 포켓몬들을 구해보자고 합니다. 아, 최근에 또 포켓몬을 모험하는 포켓몬들을 도와주는 그 뭐라 도와주는 그룹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 이 뭐지? 그룹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해피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해피의 주 목적은 여러 모험가들의 그 힘듦을 덜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고치와 피카츄와 투댕이를 부르는데요. 그 한번 노고치에게 가보겠습니다. 저거는 3세대 그 비행타입 포켓몬이잖아요. 그 에몬가 오른쪽에 있는 포켓몬은. 아, 그 우체부구다. 우체부네요. 우체부 포켓몬. 그 전 불가사의 던전에서도 이 포켓몬이 항상 우체부 전달 역할을 했어요. 네, 맞네요. 편지를 줬네요. 우체부가 맞습니다. 해피라는 그룹에게서 그 뭐지 편지가 왔네요. 그래서 피카츄가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그래서 아 피카츄가 말하자는 그팀 있잖아요. 그팀 이름을 메일에 써서 다시 주라고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주면 그 해피에게서 피카츄와 투댕이를 팀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피카츄가 그 팀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해피에게 보냈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팀 이름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몽가가 팀 이름을 생각해 내봤는데요. 저의 한국어 단어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몽가를 무시했네요. 에몽가가 이름을 너무 못 지어가지고 피카츄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지금 팀 이름을 짓나 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팀을 뭐라 해야 할까요? 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저는 이름을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영어로요. 제가 창의력이 좀 없어가지고요. 제가 생각난 대로 그냥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팀 이름을 지었고요.
에몽가는 자꾸 팀 이름이 에몽가의 그 아 단어 모르는 거고요. 하여튼 에몽가는 지금 자신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름이 자신이 뭐랄까 자신이 말한 그 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에몽가를 항상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몽가가 말하고 있었나봐요. 제가 팀 이름을 골랐을 때. 근데 에몽가를 무시하고 이제 제가 지은 이름으로 팀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팀 이름을 적고요. 다시 우체부에게 주니까 우체부가 날아서 그 편지를 전달하러 가네요. 그래서 누오가 이제 걸어오는데요. 아, 누오가 팀이 만들어진 거에 축하 메시지를 좀 줬습니다. 아, 팀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오가 또 뭐를 주네요. 아,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뭘까요? 그래서 피카츄와 그의 동료들이 누오를 따라가는데요. 누오를 따라가 보니까 곤율랭이 있네요. 그 아까 곤율랭은 그 아까 보석 훔쳐간 애인데. 그래서 곤율랭이 여기서 뭐하냐고 누오가 물어봤는데요. 아, 누오의 선물은 이제 곤율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오의 말로는 이제 곤율랑의 나쁜 짓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요. 그래서 피카츄가 왜냐고 물어보는데요. 누오가 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츄가 엄청 놀라네요. 그래서 누오가 이제 그 혼내니까 곤율랭이 이제 다시 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율랭이 이제 피카츄와 그의 일행을 도와주나 보네요. 아, 이게 한글이었다면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비리디언이 이제 누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오는 되게 유명한 경찰관인가봐요. 그 앞에 타이틀까지 붙었으니. 그래서 아, 비리디온이 누오를 알아보니까 막 피카츄와 그의 동료들이 놀래네요. 그 비리디온이 누오를 보고 엄청 그 칭찬을 하니까. 그래서 피카츄가 누오에게 진짜 센 포켓몬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누오가 그 얼굴을 붉히며 지금 그런 얘기는 할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오가 어떤 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팀이니까 던전으로 모험을 갈 때 어떤 포켓몬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율랭에게 그걸 하는가 보네요. 포켓몬 선택하네 보네요. 그래서 지금 포켓몬이 다섯 마리가 있으니까 한 명은 뒤로 머물러야 합니다. 4명밖에 못 들어가나 봐요, 한 번에. 그래서 여기에 남은 포켓몬들은 파라다이스를 관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던전에서 전투를 하는 도중에 어떤 포켓몬들이 그 팀에 같이 참여한다고 물어보면 그 허락을 하면 이제 팀에 같이 합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추가를 해서 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우체부가 돌아왔네요. 무슨 박스를 들고 왔는데요. 안에는 이제 모험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는 편지, 팀 가방, 그리고 팀 배지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피카츄가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카츄와 그의 동료들이 팀으로 인정되었고요. 이 배지들은 그거에 그 팀을 증명하는 물품들이라 하네요. 그래서 팀 배지들의 노하우 설명하는데요. 이 작은 배지들은 팀에게 하나하나씩 달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상자 안에는 배지들이 100개나 있는데요. 100개 넘게 있는데요. 그 팀을 서로 뭐지? 포켓몬들 새로 합류한 포켓몬마다 배지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지가 많은 거예요. 아, 기술들을 계속 사용하면 이제 기술들이 그 단계가 있네요. 예를 들어 거품을 계속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 거품 2단계, 거품 3단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이 세진다고 하네요. 똑같은 기술을 많이 사용하면. 그리고 성장이라는 기술은 그 배지를 갖고 있는 포켓몬들에게는 다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몽가는 아직도 비리디언에게 화를 내네요. 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곤율랭에게 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술을 잊고 싶거나 잊어버렸던 기술을 다시 생각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곤율랭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팀에게 또 중요한 거는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경험치는 이제 적을 쓰러뜨리면 받는 거죠. 아, 그 누어가 이제 또 새로운 걸 말해주네요. 그 패라다이스에 남겨진 포켓몬들도 경험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팀 배지에 더 좋은 것은 팀 스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상세 정보를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서 그 모험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다고 누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장처럼 팀 스킬은 이제 모든 포켓몬 사이사이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카츄가 누어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카츄와 열심히 하자고 말하네요, 팀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었고요. 저는 저장을 하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